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마법의 색종이에요. 오늘은 어항 속에 뻐끔뻐끔 다니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예요.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. 오늘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예요.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줄 거예요. 네모로 접어줄게요. 또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. 펼쳐서 한번 접고 반대쪽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이 중심선에 맞춰서 한 겹만 접어주세요. 다음, 이 중심선에 맞춰서 양 옆을 접어줄 거예요. 이 윗부분에 나플나플 보이죠? 요거를 한 겹씩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이쪽도 똑같아요. 하나 접고 이 상태에서 요 접은 부분 있잖아요. 이 접은 부분을 여기 안에다가 살짝 넣어줄 거예요. 또 똑같아요. 얘도 여길 벌려서 넣어줄 거예요. 뒤집어 줄게요.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줘요.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. 여기 부분을 오른쪽을 비스듬히 접어줄게요. 다음에 이 부분 뒤로 돌려주고 이 부분을 넘겨줄 거예요. 한 겹씩 한 겹씩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. 옆으로 돌리면 짜잔! 금붕어 모양이에요. 우리 여기에 준비했던 펜으로 얼굴을 그려줄게요. 동글동글 눈눈눈눈눈 짜잔! 금붕어가 만들어졌어요. 어항 속에서 다녀야 될 것 같죠?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